아마 이게 등짝 스매싱 각인데 어항이 여기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강뷰와 수조뷰를 다 같이 가진 DK가 되었습니다. 애니몰로 TV 안녕하세요. 구독자 여러분, 구정입니다.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? 저희도 아주 잘 보내고 있습니다. 자, 명절 중간에 소식을 알려드리려 요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최근 스튜디오에 물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요. 이렇게 스튜디오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바닥에 물이 흥건. 유지하려고 했던 이와구 미수에 물이 빠져있고 수초들도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. 원인을 살펴보니 여과기에서 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. 그래서 저희가 아주 정말 큰 결심을 했습니다. 넉자 이하의 수초 어항 등 작은 수조들은 우선 DK네 집으로 옮기고 비오톰용 어항들을 새롭게 준비하자. 네,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. 명절 등짝 스매싱 각인 DK네로 잠시 넘어가보죠. 자, 보신 것처럼 모두 하이 수조입니다. 넉자 한 대, 석자 한 대, 두자 두 대, 총 네 대의 수조가 왔는데요. 수초 때문에 재빠르게 세팅했다고 합니다. 자, 집이 난리가 났어요. 넉자 하이, 석자 하이, 두자 하이 두 개. 이게 이제 저희 집으로 왔는데 죽을 뻔했습니다. 이 장비들, 잠시 와보세요. 이 돌들. 솔 좀 웬만한 거 그대로 좀 가져왔고요. 일단은 있던 거 그대로 세팅을 할 겁니다. 돌 밑에 소일 깔려 있고 갈색 소일이에요. 조명, 여과기, 여과제, 호스, 유목들 다 가져왔고 여기 유목 보이시나요? 예, 여기도 봐도 수초도 그대로 이렇게 살려왔습니다. 가져왔고 여과기들 2탄 보이시죠? 유목들 아마 이게 등짝 스매싱 각인데 아무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이거 이제 세팅을 할 거고 일단 넉자 하이 오늘 이거 먼저 세팅을 할 거예요. 열심히 세팅하는 중간중간 촬영도 했다고 하니까 우선 넉자 수초어항 세팅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시죠. 자, 일단은 어항이 여기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강뷰와 수조뷰를 다 같이 가진 DK가 되었습니다. 한강뷰 잠시 보실래요? 자, 다들 명절 잘 보내시고요.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끝! Animal Law TV